자, 오늘 이제 진도를 다 맞춰야 되니까, 일단, 자, 어디 보냐면, 이제, 용익물권을 다 맞췄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 동영상을 계신 분들은, 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자, 충분히 공부하면 10개 정도 맞을 수 있어요. 많게는 뭐, 다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등기는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자, 아무리 뭐예요? 천천히 가르치고, 뭐, 빨리 가르치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기가 먼저, 일단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학원 스케줄이 4월 달에 한달 동안 또한두번 기출 문제를 풀으니까 그 문제 풀때 다시 또 설명하고, 그 다음에 5월 달, 6월 달에 또 그, 자, 이 요약집 갖고 또 설명합니다. 또 설명할 때 그때 또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여러 번 설명을 듣고 나서 반복적으로 듣는 게 중요하지. 한 번에 뭐해, 한 번에 그게 맞히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일단 몇 페이지 아까 이제 건너왔는데, 그 보존등기 하기 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일단 변경등기, 그 경정등기 말소 가등기인데, 이 변경등기 있죠? 이 변경등기는 다 뭐예요? 앞에서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런 얘기인데, 몇 페이지 보시면, 자, 일단 자, 거기 119페이지 등기 절차 강론 변경등기 나오죠? 그래서 이 변경등기는 이미 배웠던 얘기입니다. 뭘 배웠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고, 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예,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을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하는데, 1번에서, 충청도 배, 다, 면적이 얼마라고? 500제곱미터 얘기입니다. 누가? 이 대장상 소유권자 갑이, 이 대장상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자기 토지 답에다가, 여기다 집을 줬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답이 뭐로, 대로 바뀌죠? 자, 이 대장을 첨부해서 왜? 우리가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는, 자,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이 부동산 표시하고 멸실 등기니까. 이 대장을 첨부하고 가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유권자만이 단독 신청해요. 물론 몇 개월에,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지만, 과태료는 없어요. 의무만 주어질 뿐이에요. 자, 단독 신청해서, 자, 단독 신청해서, 일단 선 등록 변경을 먼저 해야 돼요. 대장을 먼저 고치고, 이 고친 대장을 첨부한다. 대장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첨부를 하라. 대장 첨부. 그래서 항상 1번, 2번 그래서 충청도 배 면적 500 답을 뭐로 고친다는 얘기예요. 대로 고친다. 자, 항상 무슨 등기? 2번이라고 하는 주등기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어디에? 119페이지에 자, 의 종류 자, 표제부의 변경 등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의 변경 등기 이렇게 나오는데 자, 넘기세요. 120페이지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랬죠? 아, 일단 거기서 일단 거기 토지 변경, 건물 변경 이거 그 나눌 필요 없어요. 나눌 필요 없고 거기 자, 2번에 1번에 대장 등록의 선행, 대장 등록의 선행은 뭐예요? 뭐부터 먼저? 대장부터 이렇게 뭐예요? 대장부터 먼저 고친다는 게 답을 대로 고친다는 게 대장 등록의 선행이라고 하는 건 먼저 행한다는 게 먼저 고친다는 거죠. 순서가 부동산 표시 변경을 먼저 하고 대장을 고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하나가 있는데 장부가 두 개니까 뭐부터 먼저 고치고 표시에 관해서는 대장을 먼저 고치고 나중에 변경등기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자 대장을 첨부하라. 그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은 명의자만이 1개월 명의 등기 명의 1개월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 단독이라 써놓으세요. 왜? 명의자만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단독을 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토지의 변경등기 건물에 그 2번에 하필 제한 있죠? 여러분 121페이지에 하필의 제한 사항 나오는데 그건 작년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조그맣게 별표 한번 하나 해치고 그거 하필의 제한이라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A라고 하는 땅이 있고 뭐가 있다는 게 B라는 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두 땅을 뭐예요? 하필할 수 있는 것은 하필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합병했을 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한 용익물권 있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만 하필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지상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걸 합해 보게 되면 요만큼의 지상권 등기 돼 있죠? 항상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전부 다할수 있지만 모두 할수 있어요. 일부도 할수 있으니까 그것만 합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내 눈에 뭐가 들어오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합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럼 만약에 뭐예요? 그러면 예외를 인정해 줬는데 원래 안 되는 건 저당권은 원래 안 돼요. 왜? 이 저당권은 전부에 하는 것이지 뭐예요? 이걸 두 개를 합해 보면 일부에 돼 있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 지금.
근데 뭐예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 저당권이 같이 돼 있는데 두 개가 같이 돼 있는데 이게 등기 원인 및 뭐예요? 등기 원인 및그 연월일이 뭐예요? 연월일이 같고 이 접수번호가 만약에 뭐예요? 접수번호가 같다면 이건 창설적인 공동저당이니까 어차피 같으니까 합해보면 뭐예요? 하나가 되죠? 중간에 틈새에 뭐예요? 다른 등기가 들어올 염려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해주겠다는 게 합해주겠다. 그러니까 하필이 가능한 것만 외우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건 외울 거 없어요. 하필이 가능한 것은 뭐하고 용익물권 등기가 된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가 됐는데 저당권이 뭐예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 같은 거. 그래서 자 가능한 것만 외우자. 가능한 것만. 그 제필 기억은 뭐예요? 우리가 지적법에서 배웠으니까 거기에 니은에 자 출처 보세요. 토지의 일부에 성립이 허용되는 등기 즉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해서 하는 지역권 이외에 그 이외 동그라미 치고 이외 권리 관한 등기는 뭐예요? 합필할 수 없다. 그게 원칙이다. 이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능한 용익물권만 가능하니까. 근데 자 그래서 따라서 토지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권리인 저당권 추가 공당 조당 있죠? 자 소유권의 가등 이런 거안 된다는 게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다만 써 있죠? 다만 그 주세요. 다만 가능한 것만 내보자. 다만 뭐라고? 합필되는 모든 토지에 관해서 등기 원인 및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는 뭐예요? 하필이 가능하다. 써 있죠? 그 뭐가 같아야 되니까. 등기 원인 연월일과 뭐가 같아야 된다고?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자, 저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외우는데, 하필이 가능한 것만 외우는데, 하필이 가능한 건 뭐하고? 용익물권과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뭐라고? 저당권만 뭐예요? 요두 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하고 물론 임차권도 되죠. 용익물권은 아니지만 용익권이니까. 자, 용익물권하고 임차권하고 접수번호가 뭐예요? 접수번호가 동일한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만 가능하다는 점.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자, 그 건물의 변경도 같아요. 같은 거니까 그거 신경 쓸거 없고. 자, 거기 123페이지 보시면 자, 문제가 22회 때 문제인데 거기 뭐라 했어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있죠? 일단 그 1번이 답이야. 왜? 감유니까. 왜? 동그라미 2번에 뭐 읽어볼 거 없어? AP 그런 거 없어? 동그라미 2번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세권 들어오자. 전세권 용익물권 된다니까. 전세권. 에? 동그라미 2번 전세권 되죠? 그 다음에 무엇도 4번과 5번도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 되죠? 근데 뭐예요?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저당권인데 앞에 무슨 말이 들어왔어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무조건 되는 거야. 근데 저당권은 앞에 무슨 말이 따로 붙어야 돼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그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당권도 아니고 용익물권도 아닌 건 뭐예요? 가압류는 돼야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되는 것만 두 개만 딱 외우라니까. 어? 이해하셨죠? 그래, 그게 그런 요령이 필요하다니까. 뭐로 안 되는 것까지 다 외우려고 그래. 그건 욕심이야. 욕심은 뭐예요? 욕심은 배우자한테 부리고. 공부할 때는 뭐예요? 공부할 때는 그 있다 아니면 없다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가자니까. 둘 중에 하나만. 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권리 변경 등기는 일단 명의자의 표시 변경부터 먼저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1번에서 누가 이 소유권자 이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서울특별시 관악골시 임동 백번지에 살다가 어디로 자, 세종시로 이사 왔다. 그럼 1-1번. 1번 갑이라는 이 등기 명의네.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 아니, 표시 변경 등기. 자, 원인을 전고로 해서, 자, 어디, 이 세종시 있죠? 세종시 뭐예요? 종촌동 111로 이사 오니까 옛날 주소 필요 없죠?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 항상 명의자 많이 단독해요. 언제나 뭐 1-1번 언제나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권리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가 뭐예요? 자, 뭐도 있고,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한다. 아니면 저당권에 뭐예요? 채권액을 증액한다. 예컨대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1번 자 채권액이 1억 2천이다. 1억 2천이에요. 채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채무자가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부동산을 담보하고 자뭐 했어요? 돈을 빌렸다는 거죠. 그러면 자 뭐냐면 예컨대 채권액 채무자 표시 뭐 변제기도 있고 이자의 발생기도 있고 이자의 지급시기도 있고 좀 임의적 사항들 있죠?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자 의리단죠. 그럼 갑갑이 만납니다. 갑갑이 만나서 재계약을 합니다. 돈 많은 채권자 을아 나한테 한 3천을 더 빌려서 1억 5천을 하자.
두 사람이 재계약 통해서 자, 사실관계는 1억 5천이죠.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채권해 갖고 채무자 표시되고 이자 쭉 있는데 뭐만 지금 요 일부만 뭐예요? 일부만 수정하는 것이죠. 어? 요것만 1억 5천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1-1번. 1번 뭐예요? 저당권에 무슨 게 하는 게 이게 권리 변경이에요. 원인은 재계약이고 얼마로 바꾸면 돼요? 1억 5천으로 바꾸면 되죠. 뭐만 고치니까. 일부만 고치니까. 근데 이해관계 생겼어요. 자, 이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순이 저당권 등기하고 채권액 1억 병한테 더 빌렸다는 점. 그럼 돈이 더 필요하니까 을한테 3천 더 빌리죠. 여기다 뭐라고? 1번 저당권에 뭐예요? 변경 등기해서 1억 5천으로 했다. 그럼 이 등기를 뭐로 하느냐? 그럼 당연히 이 등기를 뭐로 하냐 하게 되면 얘는 병은 1순위 1억 2천 보고 들어왔죠. 근데 이게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얘는 생각하지 못한 3천만 원의 불이익을 보게 돼요. 그 얘한테 승낙을 받았으면 뭐예요? 부기등기하고 얘한테 승낙 없으면 뭐로 하라는 얘기고 주등기를 하라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자 여기 어디에서 자 책에서 6번의 권리변경등기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쌍가리 이번에 거기 등기인청에 있어서 일반 원칙에 따라 권리자와 무자가 뭐로 해야 된다는 게 공동이에요. 항상 뭐로 한다고? 공동인청이에요. 공동. 공동한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넘겨보시면 자, 그다음에 등기 실행은 부기등기를 뭐로 하는데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부기등기 원칙이라고 했죠? 자, 근데 거기 니은에 다만 권리변경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3자가 생겼죠? 이순이 저당권자가. 자, 그 사람의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를 할수 있는데, 자, 디귿번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고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모하지 못하면 첨부하지 못한다면 무슨 등기 하라는 게 이거 주등기를 하라는 게 주등기 뭘 하라고 주등기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 주등기를 하라. 그다음에 자, 125페이지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두 가지만 보자. 두 가지만 항상 뭐라고 단독 신청해. 단독 신청 넘기세요. 126페이지 넘겨보시면 항상 뭐라고 단독이다. 항상 단독 신청이에요. 그다음에 자, 언제나 뭐예요? 거기 쌍가루 3번에 언제나 부기등기죠?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은 항상 단독이고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건 외워야 되는데 박스 그려놓고 자, 이렇게 박스 그려놓고 자, 이런 식으로 이건 표제부고 자, 이거는 갑구하고 이건 이제 을구고 자, 그러면, 자, 물론, 이 갑골고는, 자, 뭐라고? 등기 명의네. 등기, 명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고. 그 다음에, 권리 변경이 있죠? 권리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표제입은 하나인데, 이 갑골고를 두 개는 안 왔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토지하고, 위에 건물 있죠? 밑에 토지 쓰고, 이 건물 부동산 무슨 등기고, 표시, 변경 등기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 표시 뭐라고? 변경이 가짜의 내용은. 자, 이건 뭐예요? 자, 단독 신청이고, 단독이고, 이거 단독이고, 이것만 공동이고. 그다음에 언제나 주등기고, 주등기고. 이 부기등기가, 부기등기 원칙이랬죠? 근데, 이 권리 변경만 누가 있다고? 이해관계이네. 이해관계 있죠?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와 뭐라고? 판결서.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으면 뭐라고? 없으면 주등기니까. 자, 이렇게 외웁니다. 뭐라고? 내일 비 오는 날이죠? 우산 있으면. 우산 쓰게 되면, 뭐, 우산 비 내리면, 단단단단, 떨어진 소리가 있잖아요. 단단단단, 따라, 단단단단, 따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자 따갖고, 단단단공, 주주부부. 단단단공, 주주부부, 뭐예요? 이승판, 업주. 단단단공, 주주부부, 이승판, 업주. 어? 따라해보세요. 단단단공. 다시, 단단단공. 주주부부. 이승판 업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뭐라 하라고? 주등기. 예? 여러분, 거기, 여기 노트에. 여기 노트에 해놨어요. 여기, 노트 몇 페이지에 여기. 자, 36쪽, 저 16번에. 36쪽 16번에 해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나중에, 근데 우산 쓰면서 단단단공, 단단, 이거 단단단공은 외웠는데 단이 뭔지를 몰라. 단이 뭐라고? 단독 신청. 에? 근데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그래요. 그럼 그거 외워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등기는 항상 뭐예요? 객체. 각종 권리의 객체. 그다음에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게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각종 권리는
자,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이긴데, 뭐는 이런 변경 등기는 등기부에 써 있는 일부를 고치는 거냐, 마소등기처럼 전부를 지우는 거냐, 이제 그게 객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단독이냐 공동이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렇게 보자. 자, 넘기세요. 자, 경조등기는 시험 문제 잘안 나오고, 넘기시면, 자, 여기 마소등기가 나오는데, 마소등기 있죠? 몇 페이지에? 130페이지 마소등기 별표하세요. 마소등기 별표해 주시고, 마소등기 보자. 기본적인 사항만 보자. 기본에. 그러면 이게 마소등기는 뭐예요? 마소등기는 예컨대.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등기부에, 자, 등기사항에, 이 등기사항에 뭐예요? 등기사항의 일부를, 자, 원시적으로 일부를 잘못 기재했다. 이 일부를 잘못 기재했다. 등기사항의 일부를.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사항에 이렇게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일부를, 1번에서 두 사람이 전세권 계약을 맺을 때 전세금이 얼마였는데? 이 4천만 원이었는데, 등기부에 1번, 전세권 등기할 때 4천, 5천만 원이라고 잘못 썼다니,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5천만 원을 잘못 썼다니. 물론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 쓰죠? 그 다음에, 자, 범위를 쓰고, 범위 쓰고 전부 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쓰고, 임의적 사항. 존속기간 뭐예요? 자, 건물 1년이다. 최단기간.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을이라 쓴다. 그럼 이 전세권 등기 일부 내용 중에 일부인 뭐만? 전세금만. 처음부터 잘못 쓴 거죠? 처음부터 잘못 쓰니까 후발적으로 뭐예요? 전세금을 증액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쓰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정등기를 한대. 이 고칠 경자 있죠? 고칠 경자인데 변경등기는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인 사유가 생겨서 고치는 거고. 경정등기는 뭐예요?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못 쓴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등기 아래에 뭐라고? 원래 부기등기가 원칙이니까. 1-1번. 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이게 바로 경정등기다 아니게요. 얼마로 고치면 돼요? 4천만 원을 이렇게 고치면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이해하셨죠? 근데, 자, 등기사항의 전부를 뭐예요? 전부를, 처음부터 전부를 잘못 쓴 거예요. 처음부터 전부를. 자, 분명히 두 사람 사이의 계약상에는 뭐예요? 계약상은 전세권인데, 여기다 1번에서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를 했다면, 당연히 뭐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전부가 잘못됐으니까 여기다 뭐 하라는 게, 2번.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건. 고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부가 잘못됐으니까 1번 저당권을 뭐 해달라는 얘기니까 말소해달라는 그런 개념이 지금. 그래서 항상 말소등기는 이렇게 자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전부가 잘못됐다 전부가. 그러면 이게 원시적이든 만약에 누가 두 사람이 갑과 을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부상에 1번 무슨 등기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그러면 자이 사람이 을한테 돈을 갚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저당권 소멸하죠? 이 저당권 자체 전부 자체가 뭐예요? 이거는 후발적으로 돈을 갚고 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죠. 후발적으로 돈을 갚아서 뭐예요? 말소하는 거니까. 여하튼간에 그 사유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그건 따져 묻지 않겠다. 자, 일부 사항이 아니라 뭐라고? 전부 사항이 소멸되면 그걸 뭐라는 게 소멸하는 거니까. 항상 말소등기는 항상 뭐라는 게 이거? 전부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지금. 그래서 말소등기는 의의가 말소등기란 기존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부적합하게 돼서 등기상의 전부 동그라미 치고 전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니까. 아, 돈 갚았는데 계약관계가 없어졌으니까. 기존의 등기 전부를 뭐예요? 소멸할 목적이다. 자, 말소등기는 종류는 제한이 없으나 거기 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하는 그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술 치세요. 뭐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항상 뭐라고? 말소등기에 뭐는 없다고?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없다.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는 없다. 이제 그 얘기야. 자,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이 등기가 만약에 뭐야? 돈을 갚고 말소하는 게 아니라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을 몰래 말소했다는 게요. 그럼 이 말소등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3번, 2번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는 거 있죠? 이런 등기 종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지워버리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이게 억울하게 말소했으니까 회복을 하라, 회복을. 그래서 여기, 자, 3번, 1번 저당권 뭐 한다고? 예, 말소등기 뭐예요? 말소, 무슨 등기하고, 회복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워졌으니까, 이 등기와 똑같이 뭐 하라는 얘기니까, 회복을 하라는 얘기예요, 회복. 자, 그래서 이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회복 등기를 먼저 하고 뭐예요? 회복 때 회복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종전에 말소된 권리를 다시 회복하라. 이게 말소회복 등기.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뭐예요?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그다음에 이번 요건 중에 거기 전부 동그라미 치시고 전부가 부족해야 되죠? 일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일부는 변경 등기 대상이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부분의 두 번째 줄에 일부만의 부족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 대상이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이거. 말소 등기 대상은 안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거 보죠. 자, 그다음에 거기 그 쌍갈이 번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말소 등기 시에 뭐라고? 말소 등기 시에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자,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판결서. 어? 자, 말소 등기 시에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다죠. 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자, 예컨대 자,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민법 104조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였다. 이게. 그래서 소유권은 넘어갔어요. 자, 한마디로 뭐냐면, 시가 5억 원짜리를 갑의 문맹을 이용해서 을이 1억 5천에 꿀꺽 이전 등기 해갔다는 얘기예요. 너무, 자, 절대 무효적 얘기죠? 절대 무효단죠. 그러면, 자, 이렇게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주의 도움을 받고, 자, 이 을이란 사람의 등기를 마주시키려고 하는데, 얘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게.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주의의 도움받고 소송을 하죠? 소송에서 뭐예요?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 갖고 이든 게 뭐예요? 말소 신청하면.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이게 말소가 되면 이 저당권은 얘께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얘는 얘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얘가 이해관계인이에요. 이해관계인이죠. 그러면 그 이병이라는 사람의 이해관계를 뭘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등기는 뭐예요? 자, 갑이 신청한 판결 받고 이등기 말소하면서 이 병에 승낙서 있으면 이등기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을 말소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이 갑이란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판결 받고 이등기 말소 신청할 때 얘한테 승낙서 봐야 되는데 얘한테 승낙서를 달라고 하면 얘가 줄것 같아, 안줄것 같아? 안 주겠죠. 그러니까 뭐라도 가져오라는 얘기니까. 소송에서 판결해서. 그러니까 판결을 두번 해야 돼, 소송을. 이등기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또 해야 되고, 얘가 또 뭐라고? 어? 이등기 또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또 소송을 두번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자, 이 판결 받고 이거 다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걸 말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 등기를 말소하려면 뭐가 필요해? 얘 등기를 말소하려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직권 말소하는데 등기관이 알아서 하는데 얘가 뭘안 주면, 승낙서 안 주면 또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소송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 소송을 통해서. 어? 자, 그래서 항상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 지금. 어?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는 뭐 말소할 때? 소유권 말소할 때 을구에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말소할 때? 소유권 말소할 때 누가 있는 자? 을구에 있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있죠? 자, 요 등기부에 있는 요 지금 칠판에 있는 사례를 이해해주자. 뭐냐면 이 소유권이 없는 게할때 누가?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이다. 그렇게 보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 자, 등기 절차. 공동의 원칙에, 항상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의 원칙입니다. 공동의 원칙. 예외가 단독이라고 했죠? 판결에 의해서, 우리 아까 단독을 할때 배웠어요. 자, 판결에 의한 말소 등기. 혼동은 뭐예요? 혼단이라고 했죠? 단독이라고 했죠? 자, 상속.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뭐예요? 보존 등기는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보존 등기는 뭐예요?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에요. 신탁 등기도 마찬가지죠? 신탁도 뭐예요? 신청도 단독이고,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에요. 자, 넘기세요. 자, 중요한 게 거기, 132페이지에 거기, 직권 말소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 직권 말소는 우리가 아까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보지 않죠? 그럼 방금 여기 1번에,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관할 일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건 절대 무효라 그랬죠, 이거? 어? 그 다음에, 아까 환매 특약 등기는, 자, 환매권자가 이전 등기 한 다음에 환매 등기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응? 아까 배웠죠? 3번에 뭐예요? 제3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이거 얘기죠, 지금? 자, 누가? 제3자의 승낙서를 받으면 제3자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 그랬어요?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그거죠? 배웠고. 그 다음에 4번에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함에 있어서 아까 뭐예요? 못 빼놓고는
지역권하고 상속등기 빼놓고 다 등기관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직구 말소한다 그랬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본등기, 그거는 이제 요 가등기 조금 이따 하겠다. 직구 말소는 꼭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암기해주셔야 되고. 자,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자, 쌍가로봉은 항상 뭐예요? 쌍가로봉 말소등기 할때 항상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말소등기 방식 항상 주등기를 한다. 말소등기를 뭐 한다고? 항상 주등기로만 해요. 뭐로만 한다고? 항상 주등기로만 한다. 항상 주등기로만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항상 주등기로만 한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말세복 등기는 잘안 나와요, 요새. 넘기세요. 넘기시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보면 되니까. 쭉 넘기세요. 몇 시는 단독이고. 가처분도 그렇고. 자, 거기 138페이지 가등기 나오죠? 가등기가 중요해요. 그 가등기 별표합니다. 가등기 꼭 별표 두시고. 가등기는 요새 계속 매년 나오고 있죠?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지만 여하튼간에 뭐예요? 여하튼간에 그냥 자, 쭉 들으시고 몇번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 할수 없어. 자, 그러면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 거 임시로. 가등기는 뭐 하는 거라고? 임시가짜예요. 등기는 등기인데 뭐라고? 임시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자, 소송 중에 하는 가압류가처분 있죠? 다 앞에 가짜가 임시가짜예요. 그럼 가등기는 뭐 때문에 하는데? 총권 때문에 하는데? 자, 이렇게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조카 을한테 계약을 맺기를 네가 10월 달에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증을 빌려주면 너한테 뭐해? 부동산을 주겠다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조카가 아저씨 말이 뭐해? 신빙성이 없으니까 내가 올해 꼭 합격할 테니까 자 혹시 뭐해? 괜히 술 먹고 헛소리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집 팔지 말고 나한테 지금 뭐예요? 나한테 꼭 시험에 합격을 주겠다고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1번에서 이렇게 아저씨 갑이 자 누가 을이라고 하는 조카한테 을이 시험에 합격하면 장차 뭘 해주겠다. 계약을 맺었으니까 뭐가 생겼어 이거? 이전 등기에 있다가 총권이 발생했죠? 시험에 합격하면 얘는 얘한테 뭐예요?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장차 나중에 뭐할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중에 해올 수 있도록 뭐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뭐가 생겼으니까 이 총권이 생겼으니까 그죠? 자이 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왜 계약은 몇월 달에 맺고 3월 달에 맺고 시험은 언제 끝나니까 10월 달에 끝나니까 그동안에 그 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등기는 등기인데 임시라는 등기다 이게 가요 임시 가짜예요 임시 등기다 가등기는 뭐야 임시 등기다 그런 얘기 지금 뭐 하는 등기라고 임시로 하는 등기다 그런 개념이 지금 자 그럼 이게 가등기가 만약에 된 상태에서 가등기가 됐죠 지금 이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자된 상태에서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자 친구한테 뭐예요 팔았다 그 얘기 지금 응? 자 팔았죠 근데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렇지 않으니까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얘가 시험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갑한테 부동산 살때자 사는 순간 뭐예요 사는 순간 집에다가 이 을에 뭐예요 을에 뭘 그려놓고 인형을 만약에 만들어 놓고 밤새 바늘로 찔러가면서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떨어져라 시험에 죽어라 그러면 너무 심한가 시험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등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가등기가 됐더라도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게 받아주라는 게요 얘가 떨어지면 얘가 소유권 취득 가능하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시험에 붙으면 붙었죠 그럼 가등기한 본등기라고 하는 이전등기 하게 되면 이제 2번이라는 순위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얘가 순위가 밀리죠 이걸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아까 직권 말소하겠다 아까 말소등기 할때그 얘기 지금 뒤에서 본다는 게이 얘기 지금 가등기 뭐 하면 본등기에서 시험에 합격하면 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 말소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순수하게 자 순수하게 뭐예요 가등기는 순수하게 뭘이 청구권을 자 실체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법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을 맺고 중도금 주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잔금 주고 이전 등기 해와야 되겠죠 근데 계약을 맺었는데 뭐예요 조건이 생겨서 자 10월 달에 뭐예요 10월 달에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실체법적 요건이 법률행위 부과 때문에 완전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뭐예요? 계약상에 발생하는 뭘? 이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데 이 청구권은 항상 그래서 장래 본등기 할수 있는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지. 자,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대체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왜? 정지 조건 한마디로 뭐냐면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은 장래 발생한 사실 불확실하죠. 얘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정지시키겠다. 권리취득을 정지시키겠다니까. 나중에 붙으면 뭐예요? 시험에 붙으면 조건이 충족되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제 조건은 해제 조건이 뭐예요? 장래 발생한 사실 불확실한데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지한 게 아니라 해제 풀어줬으니까 일단 누가 자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아저씨 갑이 자 2번 조카한테 무슨 능력 해준 거야? 이전 능력 해주죠? 떨어짐 없었던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 원인 A가 무효와 취소와 뭐예요? 해제라면 우리가 대법원 판례가 자 무효와 취소와 해제가 되면 이 등기는 뭐예요? 이 말소 등기 안 해도 뭐 안 해도 말소 등기 등기를 안 해도 뭐예요? 자 물권 변동이 생긴 걸로 권리가 소멸된 걸로 특시 변경이니까 특시 소멸된 걸 보겠다니까. 그러니까 비록 등기부에 써 있지만 원인행위 실체적인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등기는 뭐가 된다는 게 이거 소멸된 걸로 보겠다니까. 그 이제 소유권자가 갑으로 복귀하니까 얘가 물권자죠. 이 물권자가 이미 뭐예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자 소멸된 권리를 없애는 것은 자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등기 이전 등기가 이 부동산을 침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기 뭐예요? 물권을 뭐예요? 물권을 제거하거나 방해 제거하거나 방해를 예방하거나 목적물을 방해 뭐예요? 목적물 청구하는 건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이미 없어진 권리에 대해서 이미 없어졌는데 여기다가 3번에서 2번 소유권이 졌는 게 말소 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실익이 없다는 게 할 실익이 그래 항상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가 안 된다는 게니까 가등기 대상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라고? 이미 뭐 했으니까 이미 소멸되고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게요. 어?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거기 138페이지에 가등기 의의를 이제 가등기 의의가 써 있고 그다음에 그 2번에 뭐예요?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 대상에 대한 권리 쭉 써 있죠. 그런데 저기 그 쌍가리 2번 자, 거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 그래서 그 1, 2, 3번 써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이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니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권리의 갑구나 을구 권리의 소유권이든 지상권 지역권이든 뭐예요? 이 권리의 설정,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뭐예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 자 이전 그다음 뭐예요? 변경 그다음 뭐예요? 소멸. 자 이 소멸 청구권 있죠?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자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청구권의 변경, 소멸 청구권의 가등기 다 하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기부. 정지 뭐예요? 정지. 자 이렇게 정지. 조건부 뭐예요? 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반대로 정지 조건은 가능한데 해제 조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기는 가능해요. 시기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한 사실이 확실하니까 자 2020년도 자 3월에 뭐예요 계약을 맺고 중도금은 뭐 2020년 11월에 하고 마지막 잔금은 2021년도 3월에 잔금을 주고 자 물권 변동을 시켰다 하게 되면 돌아오는 내년도 2020년 오죠 내년도 이거 시기는 가능하다는 게 내년에 오니까 근데 종기는 반대로 종기는 종기되니까 종기가 되면 권리가 소멸되니까 그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항상 가등기는 뭐만 가능하다?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자 그것만 가능하다죠. 그다음 기타 장래 뭐예요?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에요. 장래 확정될 뭐예요? 확정될 청구권을 모아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뭐예요? 가등기 할 수 있다.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자, 이 세 가지죠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앞자 따서 아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하는데 청구권은 치우시니까 채권적이니까 앞다 써서 가청체 외우고 청구권은 세 개 있으니까 뭐야 앞자 따서 권시기 가청체와 권시기 있죠? 그렇게 외우자는 게 T자 모양으로 가청체 권시기 응? 자 가청체 권시기는 자 일단 가등기 대상 가등기를 할 수 없는 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있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안 돼요. 왜? 보존 등기는 청구권이 없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축 건물 짓죠? 어떤 사람이 얘한테 보존등기 해달라고 하진 않아요. 을하고 계약을 맺으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을이 갑한테 이전등기 해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보존등기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 청구권 자체가 없어요. 어?
그래서 보조능력이 절대 뭐가 안 된다? 가등기 할수 없다는 거죠. 절대 보조능력이 뭐가 안 된다고? 가등기를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자 따서 뭐예요? 가청차와 건식이는 소보릇이란다. 결국은 소보릇빵 있죠? 소보릇빵. 지나가다가 소보릇빵 볼 때마다 사드시지 말고 볼 때마다 뭐 외우자고? 가청차와 건식이는 소보릇빵 싫어한다. 그 소보릇빵을 싫어한 건 아는데 소보가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소보가 뭐라고? 소유권 보존등기는 가등기가 안 된다. 그런 얘기. 어? 자, 그렇게 기억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138페이지 뭐예요? 138페이지 그 쌍가리 1번. 자, 권식이 외우시고. 자, 가등기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게요. 그래서 거기 자, 밑에 가등기가 불할 가능한 경우 그 대표적인 게 하나라도 제대로 외우라는 게 있고. 뭐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동그라미 치고. 보존등기는 뭐가 안 된다는 게 이거.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중복 가등기 얘기 나오죠? 중복 가등기는 자, 누가 아저씨 갑이라는 사람이 조카 을이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뭐야? 이렇게 자, 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병한테 해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중의 가등기, 중복적인 가등기, 가등기된 부동산의 또 다른 가등기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하나다? 중복적인 가등기가 가능하다. 그래. 4번은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를 남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는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부기등기를 한다. 가등기 이전 등기는 언제나 뭘 한다? 부기등기를 한다. 보시면 돼요. 가등기가 이게 얘기해 지금. 이것도 가등기도 하나에 걸리니까 남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항상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2-1번, 2번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에. 자, 그다음에 청구권에 가등기 있죠? 이거 우리가 가등기의 가등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학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언제나 뭘 하는 거예요, 이거. 부기등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가등기도 뭐할수 있다? 가등기의 권리에 대해서 뭐할수 있어요? 이전 등기 할수 있다. 이전 등기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나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가능하다. 이전 등기 할수 있으니까 이걸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도 가능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권리 무슨 금지? 처분 금지. 자, 이전 금지. 처분 금지, 이전 금지. 이렇게 처분. 이전 뭐예요? 이전 금지. 뭐가 가능해 이거? 가압류. 그다음에 가처분 등기. 이 가처분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거기 자, 몇 페이지에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자, 그런 내용을 안써 있는데, 자, 어디에 거기, 자, 139쪽을 다시 보면, 자, 거기 맨 위에 보면 가등기가 가능한 경우 있죠? 가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등기가 아니라 이건 가등기 자체는 아니죠, 이건. 그래서 거기, 어디에, 자, 거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쭉 밑으로 보시면, 거기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 나오죠? 거기에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언제나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그거 이해해주자는 거지. 뭐가 가능하다고? 가등기 권리를 남한테 뭐할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예요? 가압류도 되고 뭐도 된다는 게 이거. 가처분 등기 가능하다. 그거 줄쳐놓고 보자니. 그거 줄쳐놓고. 응? 그거 줄쳐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다시 140페이지 보시면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이에요. 누가하고 누가하고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뭐 하는 게 이렇게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예외가 뭐라고? 단독 신청하는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했는데, 누가, 만약에 뭐예요? 아저씨 갑이라는 사람이, 자, 가는 사람이 등기하러 가기 싫다. 그러면 뭐예요? 자, 등기의무자의 뭘 가지고?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에 승낙서를 안 주면 뭐예요? 안 해준다. 그러면 뭐예요?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뭐예요? 명령 있죠? 가처분 명령. 자, 이렇게 가처분. 명령 정보를 가지고 자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 써 있죠. 그래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시험 지문에 나와서 자 이렇게 가처분 뭐예요? 가처분 등기가 나왔다 하게 되면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예요. 자 가처분 등기는 뭐라고? 촉탁 등기입니다. 어? 근데 뒤에 뭐가 나오면 가처분 등기가 아니라 가처분 명령이라고 써 있죠? 이 가처분 명령이라 나왔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어? 자, 이거는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어? 가처분이란 단어 뒤에 뭐가 나오면
명령이란 단어가 나오면 단독이야. 에? 가첩은 등기 나오면 뭐가 이건 촉탁이고. 어? 이거 구별 못하면 이거 그냥 그냥 하나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항상 내가 가등기 문제를 풀 때 가등기 가첩은 나오고 뭐가 나오면 명령 나오면 가가처 명단이야. 가가처 명단. 가등기 가처분 명령 단독이야. 가가처 명단. 이렇게 외워야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거 금방 까먹어, 이건. 어? 그래서 여기, 자, 어디에? 그 책에, 책에. 쌍가리 2번 단독 인청이 나오죠? 거기 가등기 문제의 승낙서를 첨부할 경우와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할 때는 단독이 가능하다고 써놨죠? 가처분 뒤에 등기라고 써있어요? 명령이라고 써있어요? 명령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건 단독 신청이다. 그렇게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 실행. 자, 쫓아보세요. 가등기 형식은 가등기에서 실행되는 본등기 형식에 결정된다.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고, 줄 치세요. 2번,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뭘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조카가 시험에 합격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하죠? 그 이전등기라고 하는 게 이게 주등기를 하는 거면, 처음부터 가등기를 뭘 하고 이거. 주등기를 하고, 응? 그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이 저당권을 병한 때 친구한테 이전하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얘기했냐면 아 네가 돈이 필요해서 저당권을 이전하고 싶은데 내가 볼 때 이 소유권자 갑에 이 땅에 오물이 득실돼서 오물을 뭐에 치지 않으면 아 얘가 돈을 나한테 안 갚으면 이거 경매 들어가야 되는데 경매가 안 날 것 같다. 그 물건 좀 치워달라니 오물을 그런 치우는 조건으로 뭐예요? 네가 혹시 나를 의심할지 모르니까. 여기다 뭐 하겠다는 게 1-1번. 1번 저당권 이전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좀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조건 제시한 거죠? 그럼 나중에 오물을 치게 되면 자 이렇게 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를 하는데 이 저당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처음부터 가등기도 뭐로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등기가 주등기면 처음부터 가등기도 주등기를 하고 본등기가 뭐라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어차피 부기등기죠? 저당권 이전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처음부터 가등기도 뭐로 하라는 얘기 이거. 부기등기로 하라 이제 그 얘기예요. 어? 자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 갑과 을이 자 계약을 맺고 자 잔금 받고 이전등기 해주죠. 이전등기 해주잖아 이렇게. 어?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이전등기라는 주등기 이게 이 본등기가 종국등기가 주등기면 주등기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조건이 있어서 가등기를 했잖아. 그러면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 한다는 거 본등기 하잖아 이게 본등기. 본등기가 주등기면 처음부터 가등기도 뭐를 하라는 게 이거. 주등기 하라는 게 주등기 그 얘기예요. 어? 이해하시죠? 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있어서 뭐예요? 이 저당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하는데 저당권 이전 등기 자체가 뭐니까 부기등기니까 처음부터 가등기도 뭐를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어? 자 그래서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그러니까 만약에 가등기는 언제나 주등기한다. 틀린 말이지. 가등기는 뭐 할 수도 있고 주등기할 수도 있고 뭐예요? 부기등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에? 자 여러분 들어야 돼요. 이거 어려워. 이게 쉽지 않아. 제일 어려운 게 등기법에서 구분 건물하고 이 가등기가 제일 어려워요. 어? 어려우니까 여러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에 가등기 본등기 절차 나오죠? 가등기 본등기 절차라고 하는 건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 한다는 점. 그럼 본등기 할 때, 자, 등기무자가 누구냐는 게 등기무자. 자,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 을이란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게, 시험에 합격했는데, 만약에 갑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병으로 처분했다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어요. 본등기가 아니니까.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본등기 할 때, 항상 아저씨가 무자야.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무자는 누구냐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가등기 씨 등기무자가 본등기 할 때도 등기무자지 누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제3자가 무자다 그러면 친다는 게 제3자가 아니랬죠. 그러면 자 권리자 얘기 나왔을 때 만약에 뭐예요? 자 만약에 자 이 가등기 권리자가 만약에 여러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다수의 뭐라고?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죠. 권리자 중 누구는 1위는 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 자기 지분만에 단어가 보이면 되는 안 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죠. 보존하고 상속이 안 된다 그랬죠. 예, 자기 지분만에 본등기는 가능해요. 예, 본등기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야. 예컨대 만약에 가등기권자가 A, B, C 세 명이에요. 이 자기권은 뭐예요? 본등기 해요. 이렇게 소유권의 일부 전환해갖고 본등기 돼요. 근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있죠? 자,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본등기 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갑, 을, 병세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이 사람이 3분의 1씩 갖고 있는 뭐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소유권자니까 혹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놈이 이 부동산을 보존등기하고 뭐에 팔아먹을지 모르니까 이 공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소유권자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뭐할수 있어요? 보존등기를 할수 있어요. 어? 자기 것만 안 되지. 근데 반대로 이 가등기권자는 뭐가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유물 보존행위를 못 해.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본등기할 수 있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본등기하는 건안 돼요. 이거 좀 들어야 돼. 이거는 처음 듣는 사람이 이걸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아. 정말 어려워 이거는. 그 민법 시간에 이거 나와요. 민법에서 이거 들어 이거. 민법에서 들어야 돼 이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141쪽에 그 신청인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 권리자무자는 공동으로 가능하는데 자 거기 자그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3번에 출처 보세요. 가등기 권리자가 몇 사람일 때 여러 사람일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 모두가 공동 이름으로 본등기를 할수 있으며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자 출처세요.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가능하다. 다만 공유자 중 1인이 전원 명의로 모여 가등기한 본등기를 보존행위 일환 할 수는 없다 써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 아니니까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뭐예요? 보존행위를 못해. 자 다시 실패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소유권자니까 한 사람이나 이 사람 다 소유권자죠? 이한 사람이니까 이 공유물을 보존하려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보존등기 할수 있어도 이 사람들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자기 것만 본등기 하는 거지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게 보존행위 할수 없다 그 얘기 지금 이거는 좀 이해가 되면 이건 암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민법 시간에 이거 배울 거예요 아마 배울 거니까 들을 때마다 계속 여러 번 듣다 보면 그래 한번 들으면 안 되고 두번 듣고 두번 들어서 안 되면 세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머릿속에 자리 잡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처음 들어서 나는 왜안 될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줄 치세요 가등기한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후에 제3취득자가 있을 때라도 자 거기 그 제3취득자 있죠 그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가등기 의무자 있죠 가등기 설정 당시의 소유권자 그 사람이 뭐가 된다는 게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아하 자 아저씨가 항상 뭐예요 아저씨가 자, 제3자가 뭐예요? 소유권자,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가등기 당시 소유권자, 이 아저씨가 계속 본등기할 때 의무자다. 아저씨가 뭐라고? 의무자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누가 아니고? 제3자가 의무자가 아니고, 누가 의무자라고? 아저씨가 계속 의무자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을이라는 조카가 시험에 합격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할때 의무자가 누구냐 하면 이 새로운 소유권자가 아니라 누가 의무자라고? 갑이 아저씨가 계속 의무자가 된다. 제3자다. 그러면 틀려요, 답이. 응? 그렇게 보셨죠.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그 본등기 조치, 142페이지 본등기 조치.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후에 본등기상에 격려된 양립할 수 없는 제3의 등기. 아까 이거 얘기했죠? 본등기하면 이게 후순위를 밀리니까 이 등기, 등기관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근데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자,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자, 거기. 그러나 제3자의 저당권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므로 직권말소 한마디로 뭐냐면, 자, 거기 그 143종에 그 요점 정리 그래서 이거 얘기 지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야, 가장 대표적인 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 하나는 뭐냐면 어디 등기부상에 이렇게 을구에 1번. 자,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가 만약에 돼 있죠? 근데 여기 뭐 2번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권이나 저당권은 뭐예요? 이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지상권 설정 등기 하죠? 가등기와 본등기 하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중간생각 등기는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중복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하지 말라는 게, 말소하지 말라는 게.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여기 지상권 등기가 돼 있고, 지상권에 가등기가 돼 있고, 이게 전세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지상권에 가등기한 본등기 하게 되면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성질이 같으니까. 이 등기는 뭐 하라는 게 이거?
마셨는데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 얘기 하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죠? A가 소송을 해요. 돈 갚으라고. 그러면서 소송 중에 요 밑에 2-1번에서 감리가 들어오죠? 그럼 우리가 이걸 뭐냐면, 가등기를 목적으로 뭐가 들어왔다는 게요.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 있다는 게. 이거는 얘가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 하더라도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말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자, 몇 페이지에 143쪽에 요점 정리 그래서 본등기 조치 나오는데 예, 직권마수 대상의 등기 그랬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에 줄쳐보세요. 뭐라고? 다만 당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처분 제한 등기 가처분 그 앞에 선호세 또 거기다 가압류 거기 그 4번과 5번 두개 줄치면 되겠다. 자, 그 똑같죠? 다만 당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있죠? 그건 우리다 쓰세요. 소송 중이다. 중간에 빈칸을 쓰세요. 뭐 하는 중이라고? 소송 중이다.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말싸지 말아달라. 소송 중이다. 안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보시고. 자, 그거는 꼭좀 암기해 두지 않죠. 꼭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있죠? 아까, 요, 중복할 수 있는 뭐예요? 저당권 중복할 수 있는 것은 말살 필요가 없지만, 용익물권이 두 개가 되는 건 말살해야 된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가등기 효력은 지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기 7번. 가등기 말소 있죠? 가등기 말소, 공동 말소가 원칙인데 넘기세요. 자, 예외 단독인청 특징이 단독 있죠? 그래서 1번. 자, 가등기 권리자인 가등기 면제가 단독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죠? 가등기, 등기상 이해관계는 가등기 명의를 뭘 받아서? 승낙서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게. 자, 가등기 또 나중에 그 기출문제 할때또 설명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약집으로 또 설명할 것이고, 문제 할때또 설명할 것이니까, 한번 들어서 고민할 거 없어요. 네, 고민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처럼, 거기 문제 있죠? 문제 있을 때 거기 1번에, 거기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법원의 촉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법원의 가처분 명령 나오면 이건 뭐예요? 이건 단독 신청이라 그랬죠? 그런 거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처럼, 자, 두 번째 줄에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소송 중이니까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말소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니까. 자, 이거죠? 보세요, 여기.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소송 중이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게 좀 어려워. 한번 들어서는 절대 풀수 없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 반복적 들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문제에 자 맞는 답은 거기 4번에 방금 배운 대로 가등기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를 뭘 받아서 승낙서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모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말소할 수 있다. 이제 그게 답인데 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들면 괜찮으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마치고 이제 다음 달에 그한달두번 정도 기출 문제를 한번 문제를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추려 갖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 하루에 보통 한 40문제? 많으면 뭐 50문제까지 많이 하여튼 풀어 보겠습니다. 풀어 갖고 뭐 다는 못 풀더라도 하여튼 푸는 데까지 풀고 그리고 하여튼 미리 문제 풀어 보셔 갖고 저한테 모르는 거꼭 질문하셔 갖고 그 중요한 것만 할 테니까 그거만 하세요. 자,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